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회 개념에 대한 궁금증을 쏙쏙 해결해주는 사회 개념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친절한 친쌤 이은실 선생님입니다. 자, 유명한 말 중에 길을 걷다가 커다란 돌을 만났을 때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약자는 걸림돌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디뎌서 발전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본격적으로 개념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삼권 분립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을 조정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활동을 말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선거,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또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참여하거나 또 공직자가 되어 직접 나라를 이끌어갈 수도 있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확립됐는데 여기서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고 있는데 이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며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합니다. 또 법원은 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주고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줍니다. 네, 우리 지윤 어린이가 발표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정치와 민주주의 또 삼권 분립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우리 지윤 어린이처럼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줄 친구들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예쁜 얼굴 사진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어떤 개념들을 만나게 될까요? 지금 초성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선거와 권리와 의무 또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개념 콘서트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볼게요. 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국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들이 모두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투표로 뽑아서 그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요.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을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선거가 공정하고 또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지 지금 랄랄라 개념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보통 선거 원칙에 따라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가 넘으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등 선거란 신분이나 재산, 성별 등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한 표씩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직접 선거란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투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비밀 선거란 자신이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 비밀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굴 찍었는지 공개가 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까요?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려고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먼저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듭니다. 그 다음 지방의회 의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을 합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후보자들은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선거운동이 끝나고 선거일이 되면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투표소에 가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지정된 장소에 모아 각 후보자가 얻은 표의 수를 알아보는 개표를 하고 개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자가 됩니다. 당선자는 당선증을 받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지역